1월 14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진에 담긴 미륵사지 1300년이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는 실제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촬영된 사진들로 비록 국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일제의 시각으로 촬영됐지만 그랬기에 당시 국권을 빼앗긴 대한민국이 직면했던 현실과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찍힌 익산의 문화재는 일제의 선전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흑백사진 속 모습조차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폐허가 된 미륵사지, 무너진 미륵사지 석탑, 기울어진 단간지주의 옛 모습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모습까지 영영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번 국립익산박물관에서 개최한 전시 100년 전 사진에 담긴 미륵사지 1300년이라는 전시는 이제 일제강점기 당시 촬영된 미륵사지의 첫 모습 그리고 조사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지금 1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100년 전 사진을 통해서 1300년 과거로 이제 백제의 그옛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는 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는 1부 미륵사지 세상에 드러나다, 2부 석탑 무거운 시멘트를 얹다, 3부 미륵사지 가까이 보다로 총 3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1910년 처음 촬영된 미륵사지와 석탑의 모습부터 1930년대 이후의 모습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8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전시인 100년 전 사진 속에 담긴 미륵사지 1300년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거리두기와 사전 관람 예약제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20세기 초 미륵사지의 모습을 통해서 국권을 상실했던 대한민국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정아영이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8일 혈액원 헌혈버스에서 시민과 대전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명 나눔 사랑의 단체 헌혈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환자 증가에 따른 혈액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헌혈량이 감소하여 혈액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TV에서 그 피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고 난 뒤에 새해에 뭔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헌혈 봉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2021년 이 어려운 시기에 2021년은 좀 희망을 주자 해서 헌혈 봉사를 새해 첫 봉사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번 운동은 시민들과 공무원이 함께 동참하자는 뜻이 모여 허태정 대전시장을 선두로 지난 5일 시작해 대전시 공무원과 아동단체 협의회 13개 기관과 피플앤 비즈니스 클럽, 대전 사회적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가 헌혈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1월 8일 현재 시각으로 적혈구 보유 현황이 3.1, 굉장히 부족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헌혈은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건강한지를 알수 있는 선물이고, 또 저의 건강함으로 인해서 힘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선물이고요. 또이 코로나를 얼른 종식할 수 있는 선물이고. 혈액원 측은 소중한 생명을 위해 헌혈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아직 감염으로 연계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헌혈을 많이 동참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